네, 오늘은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의 저자 김니석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한 11년 차의 회계사가 된것 같고요. 처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 6년 정도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한 이후에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개업을 해서 부동산 세금이 양도 상속 증여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삼정회계법인이라는 이제 빅펌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된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때 당시 때는 그 회계법인 자체도 팀이 있어서 저희 팀에 상무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사님, 그 밑에 팀원들이 있었는데 상무님이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원들이 이제 다른 상무님 밑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상무님 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상무님은 자기 이제 식구들을 챙겨서 그쵸. 진급도 시켜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 오게 되면 약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저희도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 나도 이제 나가서 어차피 개업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조금 빨리 나가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 이제 파트너 회계사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회계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좀 그렇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이제 파트너라는 개념은 사실 뭐 지분 개념으로 해서 회계법인의 한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그냥 내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뭐 독립채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법무법인 형태도 다 독립채산으로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고 이제 뭐 본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제 각자가 이제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걸 보통 파트너라고 하죠. 네. 이제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회계사이신데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부동산 절세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좀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한 11월쯤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업을 좀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내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좀 정해서 내가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 때좀 생각을 한게 이제 부동산 세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이나 워낙에 부동산 세금이 자주 바뀌고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양포자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워낙에 기피하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서 열심히 하면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부동산 세금 쪽으로 좀 예, 집중을 하려고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책이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게 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사분들도 뭐 약국 전문, 뭐 병원 전문 이렇게 그렇죠.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부동산 세금 전문으로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양포자란 건 양도세 포기자라는 뜻이죠. 네네네. 아, 근데 이제 회계사가 이렇게 세무 쪽에 집중하는 뭐 진로라고 할까요? 그게 뭐 일반적인 건가요? 되게 뭐 특이한 좀 케이스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회계사가 회계만 좀 잘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면 총 이제 감사본부, 세무본부, 딜본부 총 이제 세개 본부에서 좀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감사본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회계 감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본부이고요. 세무본부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 중견기업의 뭐 세무 자문이라든지 세무 조사, 뭐 세무 진단, 뭐 세무 조정 이런 각종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 본부이고 이제 딜본부는 이제 M&A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본부인데 저는 주로 이제 세무본부 쪽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쪽도 물론이겠지만 세무 분야가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세무 분야에 좀더 집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세무 상담을 하면은 그 이제 고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회계사가 세무 쪽도 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인식이 예, 예, 인식이 사실은 뭐 회계는 회계사, 세무는 세무사 뭐 이런 그쵸. 쪽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회계사가 일단 회계만 잘하지 세무는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보다 좀 단가를 좀 세게 부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수수료를 많이 책정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뭐 두 가지 오해가 사실은 크게 좀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아니 내가 회계사로서 세무를 한다는 게 일단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는 뭐야 좀 정밀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강점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회계사라서 부동산 세무 상담을 했을 때 혹은 부동산 세무 관련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요? 아, 네. 우선은 그 일단은 회계사로서 네. 세무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은 세무 쪽도 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제 회계 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부동산 뭐 일반적인 뭐 양도나 네. 뭐 상속 증여는 회계가 들어갈 분야가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계 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라는 거는 결국은 회계가 바탕이 돼야지 세금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저희가 잘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강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네. 아 이건 일반인 분들도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그 배우자 간 2월 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고 그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네. 이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네네. 양도세 계산할 때 네. 우리 그 취득가액 자체를 배우자가 증여받은 그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네. 증여를 한 그 배우자가 취득한 그 취득한 취득금액으로 네. 양도세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뭐 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는 증여하고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컨설팅을 했는데요. 네. 이제 23년도부터 증여하는 분부터는 이제 그 5년이 이제 10년으로 그 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간에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 때는 네.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지나야지만 네. 이 배우자 간 2월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뭐 한 3억짜리 뭐 빌라를 샀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배우자한테 그 빌라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도인 거죠. 준 거면 이제 증여죠, 증여. 공짜로 준 거니까. 네. 그러면 양도는 팔아서 준 거. 이제 배우자한테 팔았을 때 일이군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 배우자 당초에 말씀하신 네. 남편이 부동산을 네. 3억에 샀어요. 네. 3억에 샀는데 네. 이제 이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한 10억에 팔 수 있잖아요. 네. 안 팔고 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네. 그러면 배우자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배우자 간 공제가 6억이니까 네. 6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배우자는 이제 증여세를 내겠죠. 그쵸. 네. 그리고 네. 그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바로 팔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한 번도 안 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는 안 내는데 배우자 간에 증여하고 바로 파니까 네. 배우자 공제로 6억의 증여 공제를 적용받아서 네. 남편이 당초에 3억의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면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증여세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배우자가 네. 그 10억에 대한 양도가액에다가 네. 당초에 증여받은 10억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초 남편이 취득한 3억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10억에서 그 취득가액을 10억이 아닌 3억이 그쵸.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네. 내라는 거니까 네. 결국은 당초 남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하게끔 하는 거죠. 배우자가 바로 증여하고 파는 네. 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네. 그 이게 이제 5년이었는데 10년 늘어났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불리해진 거죠. 불리해진 거죠. 그렇죠? 맞아요. 불리해진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는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이제 그냥 팔면 그런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네. 1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되니까 네. 굉장히 좀 불리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죽어서 이제 바로 양도하지 않고 11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그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되면 사실은 네. 그 당초에 증여받았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당초에 증여받았던 네. 그 증여가액 10억만큼을 배우자가 팔 때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10억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예.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당초 남편 취득한 네. 3억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할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 경정청구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고한 세금이 잘못 신고돼서 네. 그 세금이 만약에 많이 내가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거를 세무서로부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해요. 네. 그랬을 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그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내가 경정청구를 해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고지서를 통해서 내가 종부세를 냈다면 당초에 내가 신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납부했더라도 다시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없었죠. 네. 근데 23년도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당초 내가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만약에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가에 정해서 그 돈 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통은 고지서를 통해서 그 돈 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자산가 분들은 한번 이걸 검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잘못 계산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컨설팅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줄일 방법이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당초 납부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실제로 이제 뭐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이렇게 종부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뭐 환급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그 우리 공동명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들고 있었으면 우리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로 봐서 기본 공제를 9억까지 적용받고 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을 못 받고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데 네. 예외적으로 부부간에 네. 부부간의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본 공제 9억을 각각 적용받고 세액 공제를 미적용받는 부분하고 네.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본 공제 12억을 받고 우리 그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네.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렸을 때 공동명의 1주택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9억 원 공제하고 세액 공제 미적용한 금액보다 네. 내가 부부 공동명의인데 12억까지 공제받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면 그걸 통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거는 제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얼마라고 정확한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어서 네. 이렇게 세금을 돌려드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종부세가 연회 부과를 하니까 네. 연마다 부과하니까 그때 한 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천만 원 벌어다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진짜 의뢰를 할 만하네요. 이 정도면 소정의 저의 수수료도 네. 이렇게 챙기면서 일단 도와드렸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개인으로 명의를 해야 되냐, 법인으로 명의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주택종부세 자체가 단일 세율로 워낙에 세율도 높을 뿐더러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기본공제 9억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제가 비추를 하기도 하는데 네. 혹시라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부세 과세 기간이 6월 1일이니까 그럼 6월 1일 이후에 팔아서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이후에 사서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종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단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단타로 했을 때 그 양도세를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인세로 조금 약간 충당을 하면서 종부세까지 좀 피하려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하실 때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승장에서의 얘기네요. 이거 이런 건. 뭐 그렇겠죠. 네. 단타라는 건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가 네. 좀 매수를 해야지 또 네. 단타가 성립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네. 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게 있죠. 맞아요. 네. 우리 일시적 2주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내가 기존에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네. 그 기존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는 게 일시적 2주택인데요. 기존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혜택을 줬는데 네. 이제 23년도 1월 12일 이후에 네. 기존 주택을 판다면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팔면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그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다가 B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원래는 2년 안에 팔아야지만 그 양도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 완화 맞죠? 비과세. 네, 비과세. 네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3년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3년으로. 그러니까 유리해진 거네요.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거는 2023년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소급해서 가능한 거죠. 네, 소급해서. 네. 그 어떤 거죠? 이 얘기가 그럼? 아, 소급하다는 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주택을 사서 이제 B라는 주택을 그 1년 뒤에 산 다음에 이 네. B라는 주택을 사고 네. 이제 그 기간이 원래는 2년이었잖아요. 조정 대상 네. 지역에서 취득하고 네. 양도 2년이면 그걸 그 산 다음에 2년 이내인 20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네. 내가 A라는 주택을 팔았어야지 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1년이 연장돼서 23년도에 네. A라는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B주택 사서 네. 2년 이내인 22년도에 A주택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면 네. 그게 3년으로 연장돼서 A주택을 23년도 1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이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를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취득세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세 가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들고 있으면서 네. 다른 주택을 살 때는 그 다른 주택을 살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카운팅을 해서 주택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고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네. 4.6%의 취득세율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그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관계없이 네. 무조건 4.6%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수 상관없이 4.6%가 그렇죠. 취득세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네.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상태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할 때 취득세를 그쵸. 내는데 네. 이때 취득할 때 그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는 네. 당초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네. 그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내가 주택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A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8월 20일 날 네. 분양권 B를 하나 취득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분양권 B를 취득할 당시에 나는 주택 A가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네. 분양권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완공되기 이전에 네. 주택 A를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 분양권 B가 이제 완공돼서 주택 B로 됐을 때는 네. 주택 B 한 채만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주택 B 한 채니까 나는 1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네. 건데 그게 아니라 네.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그 분양권 취득하는 그 당시에 주택 A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B가 완공된 그 시점에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권 취득한 그 당시에 주택이 A가 있었기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율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마지막에 그 분양권을 위한 주택을 취득할 때 그쵸? 주택수가 필요하지 네. 당초 분양권 취득했을 때 그 주택수를 누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가 분양권을 동시에 두 개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두 개 샀다? 네. 동시에 두 개 샀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주택 그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 2020년 그러니까 그 분양권도 당초 네. 이제 완공이 될 때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주택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같은 날 두 개를 살 경우에는 이게 2주택하고 3주택이 또 취득세율 달라지잖아요. 아,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게 뭐 순서를 어떻게 매기나요? 그럼 이런 것도. 아, 같은 날에 취득한 건 저도 사실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납세자한테 좀 유리한 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는 명확한 유급특권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라는 건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네. 같은 경우 분양권이나 조합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네. 이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분양권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건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에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네.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택 취득세율은 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네.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게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좀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고 이제 그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낮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아, 맞아요. 이제 계류 중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소급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어떻게 네. 보시나요? 소급 적용한다고요? 네. 근데 소급 적용한다는 건 당초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건 우리가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네,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소급한다는 건 취득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취득세 자체를 소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취득하는 사람한테 조금 취득세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조금 관망을 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예, 소급해서 하긴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냈기 예. 때문에 네, 네. 낸 걸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조금 쉽진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 통과 딱 됐을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양도세는 소급해서 가능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네. 양도세는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네. 그때는 내가 소급해서 가능한데 취득세는 이미 낸 세금이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준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세금을 환급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9억 원,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받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가 더 유리한지를 한번 챙길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고지서가 나올 것 같은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내가 좀 더 세금이 유리하다면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뭐 이건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아파트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실시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파트가 얼마짜리면은 뭐 부부간에 이제 뭐 9억으로 하든 12억 이런 또 기준이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제가 그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12억 원 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 80%가 결국은 연령 요건이라든지 보유 요건에 따른 최대 80%라 내가 좀 나이가 많다, 고령화다, 그리고 그 집을 산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게 유리하면 좋을지를 한번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집을 산 것도 별로 뭐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고 나는 뭐 60세 이상도 아니고 이 연령 요건이 60세 이상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게 조금 고령화이신 분한테 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젊은 부부다 그리고 보유한 기간도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은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이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기신 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몰라서 더 내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가요? 더 낸 사례 흔하죠. 흔한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를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상 상가는 1, 2층 이제 주택으로 3, 4, 5층으로 해서 우리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이 층별로 뭐 양도 각각 양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로 해서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파는 걸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상가랑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냈었어요. 근데 실제 이걸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만 1, 2층이 상가고 3, 4, 5층이 주택이고 2층은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있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4층, 5층은 이걸 층을 없애고 그 주인이 복층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하고 한 1년이 지난 뒤에 세무서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요. 이유인즉슨 뭐냐? 2층은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다. 그리고 네가 2층, 3층, 4층, 5층을 다 사용 4개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층 이하를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4개층을 사용하니까 다세주택이다. 우리 다세주택은 세대별로 이렇게 각각 이제 판단을 해서 하나의 매매 단위를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억 원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4개층이니까 너는 다가구 주택 아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 못 받으니까 다 내라 라고 과세를 하겠다 그랬는데 납세자는 처음에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을 때 그래 상가 2층은 누군가한테 세를 줬으니까 주택 맞다. 근데 나는 4층 5층을 층을 허물고 복층으로 썼기 때문에 2층, 3층, 4층, 5층을 한 개층으로 본 3개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 사례를 살펴보니까 아 이게 복층을 한 개층으로 이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제 납세자가 굉장히 불리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층으로 이렇게 층을 하나 없애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복층을 한 개 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 별개 층으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복층일 때는 별개 층으로 봐야 돼서 조금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층은
한계층이 아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럼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신 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 과세를 해서 나오는 양도세 금액이 1억이 추징이 된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일단 1억을 추징을 하게 됐고, 네. 이제 한번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이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원래 상가인데. 그렇죠. 누구한테 세를 준 거죠. 그건 이제 세무서에서 알게 된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 전입 신고를 그렇죠. 한 번이라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주거로 사용했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온 거죠. 주거로 사용했고 아니면 그분이 이제 월세 세금제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납세자 측에서 네. 그 세무서 측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양도세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벌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이것도 제가 양도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제가 환급을 받았던 실제 사례인데요. 네. 이분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은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경기도 안양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하나 3억 원짜리 이 아파트를 하나 들고 있었고 아들도 하나의 아파트를 들고 있어서 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1세대 2주택자로 그런...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하신 네.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의 명의를 아파트를 팔고 그때 당시 때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 냈었나요? 그 정도 네. 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을 하면 같은 가족끼리 주택 수를 합쳐야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그쵸. 쉬운데 네네.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는 1세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1세대가 뭐냐면 네. 가족이지만 네.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대만 1세대로 보고 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 세대로 보거든요. 네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주머니에서 같이 가족들이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아버지가 벌어들인 수입이 있으면 네네. 그 아버지 수입으로 아버지가 생활하고 우리 아들이 나도 생활하고 우리 가족이 네네. 전부 다 생활하면 이거는 같은 주머니에서 같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건데 그게 네네. 아니라 아버지가 번 돈으로 아버지가 쓰고 네네. 아들이 나도 일을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면 이거는 별도의 그 별도의 주머니,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주머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도 네. 세대로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세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 아실 때는 각자의 소득이 있었죠. 아버지는 네. 뭐 연금 소득이나 별도의 일을 하고 계셨고 아들도 별도로 그 다른 데서 취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돈을 버니까 각자 뭐 신용카드라든지 교통비, 보험료를 각자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고 네.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정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별도로 다 각자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하고 네. 그 생활비까지 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양도세를 제가 환급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 같은 주소지에 그 같이 살면 가족이더라도 주택수를 무조건 합체된다라는 게 아니라 라는 게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네. 별도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생활비 정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제 3룸에 살고 있는데 뭐 내가 방을 하나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어쨌거나 뭐 한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공과금을 뭐 엄마 통장에 납부하면 거의 나가고 있을 그렇죠, 건데 그렇죠. 내가 월세 명목으로 뭐 엄마 통장에 매달 뭐 입금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게 별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생활비라는 게 뭐 관리비 명목도 있고 그걸 정확히 반반으로 쪼개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네. 뭐 어머님이 뭐 장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실 네. 거잖아요. 장도 보고 하는데 내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마우니까 월세 명목으로 얼마씩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충분히 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부모님한테 드렸던 그 돈 자체가 생활비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실제 이 사례에서는 이 아드님은 아버지에게 뭐 얼마 정도를 요거는 아버지한테 네. 월에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을 네, 매달 입금을 해서 했어요. 그거를 네. 이제 국세청에서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딱 정확히 관리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네. 반반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명목의 생활비를 줄 만큼의 네. 소득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죠. 네. 그럼 이게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면은
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취득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중과였죠. 그럼 취득세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취득세는 네. 양도세랑 달라요. 취득세는 네.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해야지 이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네. 짓는 거지. 양도세는 네. 같이 살고 있어도 실질로서 이거를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라 취득세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취득세는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세대 분리를 해야 되고 네. 네. 양도소득세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뭐 진짜 사실은 기본적인 면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일반인들도 뜻하지 않게 이걸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부자들만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취지는 부자들의 그렇죠. 세금이라고 네. 해서 상속세를 물리긴 했었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요새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네. 최소 이제 상속 재산 공제라고 해서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10억 공제한다고 상속세 안 되냐라는 게 네. 아니라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에 꽤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간 증여는 이제 6억까지는 공제가 네. 안 나오는데 네. 우리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만 봐도 6억 이상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랑 증여세는 사실은 부자들의 세금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죠. 네. 아파트 하나만 들고 있어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보통 이제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계좌 이체로 하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뭐 ATM 같은 돈을 찾아가지고 몰래 이제 뭐 준다든지 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내가 이제 구세청은 이거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모르나요? 어떤가요? 현금 증여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고렇게 주는 그러니까 계좌 이체는 무조건 증명이 남으니까 네, 네. 고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금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증빙을 무조건 좀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남겨라 기록을. 네, 오히려 남겨라. 네. 왜냐? 네. 우리 현금 증여할 때 문제가 뭐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우리 자금 그 출처 같은 걸 우리 기재를 해서 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데 그 자금 출처 조사를 제대로 대응 못하면 그때 이제 파생으로 해서 어떤 증여가 받았는지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증여를 한 사람의 계좌까지 다 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견된 경우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증여를 하신 분은 이제 결국은 부모님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라는 걸 내게 될 텐데 그 상속세 네. 낼 때 과거 10년째 계좌를 까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인출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증여한 부분에 대한 그 증여세로 이제 파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현금 증여도 증빙을 통해서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파생됐을 때 하면 결국은 가산세 위험까지 더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웬만해서는 증빙을 통해서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 이제 계좌를 깐다라는 게 그럼 이게 구세청에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따다다다다 조사해서 너 얼마 했네 이게 딱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나오진 않죠. 사실 네.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출금을 하면 뭐 네. 1년 이내는 2억 이상, 2년 이내는 5억 이상 돼야지 이제 뭐 상속세 계산해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출금했을 때 그 기록하고 사실은 그 아드님이 뭐 딱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딱 매칭을 하긴 쉽진 않겠죠. 네, 근데 그쵸. 이제 그때 시점에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뭔가 좀 그걸 그 가진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연계해서 파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의아하긴 하네요. 이게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빙을 해놓는 그렇죠. 게 좋다는 게. 왜냐하면 네. 물론 숨겨서 안 들키면 당연히 네. 맞아요. 네. 사실은 과세라는 것도 세무서에서 네. 알아야 과세하는 거지 그렇죠. 모르면 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넘어가는 건 당연히 이제 땡큐인데 만약에 안 넘어갔을 때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그 상속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증여세 부분에 대한 네. 이제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네. 네. 뭐 상속 재산에 더 가산해서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네.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많이 될 수도 있죠. 증여세 부분이. 네. 그렇지만 정직하게 조금 신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렸을 때 그 세금을 줄이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남겨놓는 그렇죠. 게 좋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네. 거야. 하는 분은 뭐 지금 이렇게 인출을 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네. 방법을 하시고 그게 네. 아니라 나는 그래도 리스크 없이 가고 싶다라는 네. 분은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납세자의 성향이라든지 네. 선택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네. 실제 이제 필드에 있으신 입장에서 얼마나 촘촘해요? 이게 그냥 걸리, 웬만하면 걸리나요, 이게 그냥? 아, 이게 네. 결국은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거나 뭐 상속세 대상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를 들어온다는 거는 일정 부분의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 사실 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게 좀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정도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는 분에 있어서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네. 꼼꼼하게 보겠지만 그게 네. 아닌 뭐 일반적인 보통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촘촘하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계좌 내역을 깐다는 거는 국세청에서 결국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의심이 가야지 거기서 파생이 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도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가야지 그 연계돼서 계좌를 까는 거라 네. 뭐 너무 뭐 비싼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뭐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사관의 성향이라든지 네. 그걸 따져서 해야지 제가 금액적으로 얼마는 네. 안 걸립니다 라고 네. 하기는 사실 좀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죠. 하지만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렇죠. 내가 그때부터는 네. 이제 내가 소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네.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되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게끔 네. 최악을 가정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그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좀 일반인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상속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남아있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좀 많이 이제 증여를 통해서 배분을 하시고 네. 돌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 네. 이제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좀 저한테 증여해주세요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네. 예,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 많진 않지만 네, 그 좀 증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을 알고 네. 있음에도 자식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불효자, 하지만 불효자 되죠. 그렇죠. 불효자 네. 되죠. 네. 내 자식을 감히 내 네. 자식이 감히 내 재산을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다 줄 건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한 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기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고 상속 그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한데 우리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한테 과거 10년 이내에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데 네. 10년이 초과하면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 10년이 넘어서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상속 재산이 네. 가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여를 미리 하면 10년이 초과된 재산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되지 않고 그러면 상속 시점에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가산되니까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재산들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8년 전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네.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 당시에 금액은 10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8년 후에 죽었을 때 이 가격이 15억으로 5억이 뛴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증여를 안 했다면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1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과거 8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10년인데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 재산 가액은 15억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10억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증여 안 하고 내가 죽었으면 15억에 상속세 내는데 10억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니까 5억의 그 상속세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아무리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한 게 낫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언젠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다 싶으면은 미리 이렇게 계산해봐가지고 좀 그렇죠. 계획적으로 좀 뭐 증여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유교 사상과 좀 맞물리면서 이제 네가 어떻게 내 재산을 누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내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재산들을 분배를 하겠다. 근데 증여를 할 때도 한 명한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게 또 증여세 부분에서 유리해요.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것도 결국 받는 사람이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결국은 이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에서 50%까지 증여세율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한 명이 뭐 10억에 대한 재산을 받았을 때는 50%의 증여세율을 내겠지만 그거를 한 10명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각각 1억씩 이제 쪼개니까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세율을 10% 매기니까 더 소득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지니까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증여세 부분도 쪼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하죠. 아, 그럼 회계사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부모님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더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링크를 슬쩍 보내놓는 게. 그렇죠. 자 여기 출연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말씀 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좀 따로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결국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또 여러 명으로 나누면 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단독 사업자로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나눠서 하는 게 소득은 분산되면서 그 분산된 소득으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단독 명의로 하지 말고 공동 명의를 통해서 같이 뭐 배우자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금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우리 수익 즉 매출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 하면서 결국 비용을 더 높이는 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일 텐데 그럼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면 이제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이제 적격 증빙 그리고 뭐 인건비 신고를 통한 그 세금 신고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을 잘 챙겨서 비용을 잘 그 좀 세이브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줄이거든 쉽지 않다. 그런데 비용을 늘리는 게 결국 방법이라면 적격 증빙 같은 증빙 등을 잘 챙기고 아니면 뭐 인건비 신고 등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리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 부동산 세금 잘 몰라.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이름에서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바뀌고 특히나 부동산이 많이 바뀌고 어렵다 보니까 세무사 회계사 분들도 조금 놓치시고 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왜냐하면 세무사 회계사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검토하고 알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분들도 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세무사 회계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절세를 논의하는 거랑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수익률도 있겠지만 세금을 뺀 금액이 사실은 순 수익률이기 때문에 세금은 좀 같이 좀 챙기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네, 제가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양도, 상속, 증여, 구체적으로는 그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바뀌는 세법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쨌거나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증여나 상속이나 이제 이런 것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개개인마다 또 사례가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이나 이제 회계사님 이제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이게 상담료가 뭐 비싸거나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궁금한 게 이 영상 보고 이제 작가님을 찾아가서 뭐 혹은 뭐 유튜브 댓글로 뭐 남겼어요 이런 사연들을.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다. 그럼 상담료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이게? 아, 상담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유선 상담, 화상 상담, 대면 상담 이렇게 이제 상담료를 세 가지로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복잡하고 어렵냐에 따라서 제가 검토할 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상담료가 차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또 신고가 별도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수수료 청구 드리는 건데 일단 뭐 제가 여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칙적인 상담료보다는 조금 제가 좀 할인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하던가 아무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최대한 잘 해주시겠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의 저자 김리석 회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